대박주식 시리즈 171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차트의 종목이요. 대박주식 시리즈 171탄인데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입니다. 자, 171탄의 잠재자산은요, 7,000원인데요. 자, 7,000원인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2,000원을 잠시 깼습니다. 자, 7,000원에 2,000원이면 세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세 토막이 넘게 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3,3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60%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 정도 나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오고 있고요. 회사의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꾸준히 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결국은 잠재자산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절대 쉽게 돌파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는요, 제가 2016년도에 대박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자, 이때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 5, 5년이 지나가게 되면 경제 대공황이 오는 그런 엄청난 경제 후폭풍이 터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하게 된 건데, 자, 이 종목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온다라고 해도요, 이 종목은 전저점 2,200원을 깨게 되면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5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거는 경제 대공황이 온다는 전제 조건 하에 분석임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요. 자, 경제 대공황이 오면 7,000원짜리가 5,000원, 자, 500원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500원 이하로 빠지면 그때서부터는 뭐 쇠뽑기 터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상이 돈을 벌라고 쇠뽑기 터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자, 500원이면은 뭐 이건 완전히 동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동전주로 빠지게 되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소한 1000%짜리다. 아, 자, 800%가 되는 거네요. 아, 아니죠. 500원에서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니까 약 1200원 정도, 1200%에서 1300% 가까이 되겠네요. 자, 이 종목의 추천가는 제가 1000만 원을 측정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50%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자, 그리고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공개하기 이전에 네이버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 이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을 하시면 이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유료, 무료, 그 다음에 돈 버는 비결, 이렇게 링크 주소가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쉽게 찾아오실 수 있고요. 자, 이 종목의 이제 잠재자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잠재자산과 목표가의 상관관계, 이 포스트를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이 잠재자산이라는 정보는요, 여러분들이 서적에 금융서적을 가서 아무리 찾아봐야 서적에도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금융이론입니다. 2012년도에 제가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세계 최초로 이 새로운 경제 금융이론을 창시를 하고 세상에 알리기 시작을 한 장본인이 바로 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누차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매수하신 분들 지금 실망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 머지않은 세월에 삼성전자에서 대실망을 하면서 또한번 삼성전자가 여러분들을 배신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지금 계속 추천드리는 종목 171탄이 지금 벌써 150%, 최하 50%에서 150%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종목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삼성전자 지금 동학개미 운동에 정신이 쏠려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똥오줌 못 가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하루빨리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곧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붉은 태양과의 만남 예약 안내. 지금 이제 동학개미 운동 뭐이 동영상 유튜브를 보시고서 고액 자산가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정리를 하고 나를 만나러 오겠다. 만남을 예약을 받자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한 달째에는 고액 자산가들만 제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만나고 있었는데, 지금 예약을 하셔도 한 달이 넘습니다. 자, 소액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만남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비어 있다라는 거, 이 카페 가입 안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저를 만나시러 오실 분은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제2의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에 여러분들이 이걸 위기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하늘이 내려준 기회입니다. 자,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준비된 사람들만 이 엄청난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준비 못된 사람들은 뭐전 재산 다 말아먹는 거죠. 자, 돈 많으신 분들은 돈 아끼지 마시고 50% 할인 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돈이 되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죠. 전업 투자.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미래를 준비하실 분, 전문가 투자 교육 문의를 하실 분은요, 010-2173-5680을 여러분들이 잘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요 날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날, 요 날. 급락이 아주 크게 있었죠. 요날. 자, 바로 요날. 자, 미국 종합주가 다우지수가 대단히 어제 야간장에서 이상한 증세가 터졌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습니다.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는 첫 번째 신호탄이 여기에서 터진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종합주가가 다우지수가 뭐 대충 한 여기까지 올랐죠. 3000포인트 여기 요 바로 밑에까지 올랐는데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2의 신호탄,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고요. 이제 제2의 신호탄이 터지는 구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보유 주식을 정리를 하시고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된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를 따랐던 그동안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은요, 2300%, 226%, 177%. 자,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엄청난 수익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 1000개가 넘는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이렇게 돈 버는 종목, 돈 버는 대박 종목을 최대한 많이 싹쓸이 하는 게 돈을 가장 빨리 버는 비결입니다. 많이 매수를 할수록, 많은 종목을 매수를 할수록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업 투자입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전업 투자 수익률이라고 있어요. 이너서클 전업 투자 회원 수익률.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들어가서 이렇게 일일이 다 자료를 찾아보시면
전업 투자를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왜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 필요성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요, 돈이 되는 대박 주식 시리즈 50탄, 지금 171탄, 앞으로도 뭐 100개 정도가 더 나오게 될 텐데, 자, 50% 할인받을 수 있는 멤버십 회원들. 자, 그리고 지금 만남 예약을 하시는 분들은요, 무조건 이 멤버십 회원에 가입하신 분들만 제가 만남 예약을 하고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이 회비를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아서 지금 50% 이렇게 받게 되면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입니다. 여러분들이 50% 할인을 받는다라고 해도 5%에서 10%만 먹으면 그 회비 뽑고도 남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 날연6%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채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이 포스트를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카페 회비 안내,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회비 안내, 그 다음에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자세히 포스트에 적혀져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국민기업 관성에서 유튜버, 자, 종교 활동 하실 유튜버 회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대학을 나오거나 신학대학을 나오거나 나왔는데 뭐 직장 취직을 못한다 그러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타이틀을 달고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면 여러분들 직업을 만들 수가 있다. 구인구직을 원하시는 분은 이 포스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부연 설명 대박 주식 시리즈 171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약한60% 반등을 하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고 있지만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전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번 강한 하락장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번에 또한번 이제 강한 충격을 받게 되면 종합주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텐데요. 자, 단순한 금융위기가 아니라 이번에 오게 되면 경제 대공황이 오면서 금융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1400포인트를 깨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요, 전저점 2000원을 깨면 이 종목은 무조건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500원 이하로 떨어져서 하늘의 운대가 꼬이 얘기하기 이전에요. 5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내 잠재 자산이 7000원이니까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가 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목표가를 얼마로 아까지 잡아드렸나요? 자, 80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 500원짜리를 목표가를 8000원에서 9000원을 잡아드렸는데요. 자, 8000원을 잡아드리면 500원에서 8000원이면은 뭐 대충 잡아가지고 뭐한천한 3, 40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그건 뭐말 그대로 쇠뽕입니다. 그냥 무조건 2000% 넘어갑니다. 300원까지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뭐 2000, 한 3, 400% 될것 같네요. 그거는 뭐 제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그건 여러분들 쇠뽕으로 돌리고 저는 맥시멈 500원까지만 본다라고 해도 이 종목에서 1300% 가까이 터질 수 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이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십시오. 이제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경제 대공황이 준비된 자한테는 경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